오늘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체험으로 가족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 초갈비 전문 참숯섬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숯섬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숯섬과 한우라이의 판문점.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 민간 전문가들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우주 전담기구 사천 설치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모습인데 임박한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도가 내년에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천 연결 노선을 건의할 계획인 가운데 기존 진주와 삼천포를 연결하는 진삼선이 아닌 남부 내륙철도 고성 구간에서 삼천포항을 바로 연결하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군사사령부였던 경상우도 병마절도형의 집무공간 중 하나인 중영이 복원됐습니다. 진주성 복원사업 이후 성곽의 촉성문과 공북문 등 두 문루 외에 건축물로서 성내 복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 구매하시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관련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표시 점검도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 이동 시 노란색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학기 전체 체험 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나오는 등 혼란이 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다뤄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공청회가 추가로 열렸습니다. 우주 전담기구 사천 설치에 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모습인데 다음 회의가 예정된 25일 오랜 시간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19일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전담기구에 관한 공청회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공청회를 통해 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변하는 국제 우주시장에 따라가려면 우주항공청이 선진국 사이에서 충분한 교섭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주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규칙과 표준 이런 것이 정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주항공 분야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복잡한 규제 등 행정 소요에 관한 부담이 큰데 우주 관련 부처가 한 곳에 모여야 이 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수님께서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의 거버넌스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제도들을 관리하는 곳이 한 군데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각 조율해야 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소요들을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장은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는 것은 정부의 결정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관들을 사천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나사의 그 필드센터가 보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만약 굳이 얘기한다면 대전은 지금 이미 항공우주연구원이 본원이 필드센터인 거죠. 뭐 다른 필드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항우연, 천문연구와 우주항공청 사이의 임무 배분 문제, 우주산업 민간 분야 기술 이전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공청회.
우주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에 조금씩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다음 회의가 예정된 25일에는 오랜 시간 계류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실무위원장인 황재은 전 도의원이 남부 내륙철도에서 삼천포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와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KTX 고성 구간에서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추가 노선인데요. 사천시가 구상 중인 진주 사천 노선보다 경제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더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사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천시가 구상 중인 진주 사천 항공산업선, 일명 진삼선과 종착역은 삼천포항으로 갔지만 시작점이 다른 노선입니다. 남북내륙철도 고성 구간에서 삼천포항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안입니다. 제안자는 경남도 의원을 지낸 황재은 사천우주항공클러스터 실무추진위원장입니다. 황 위원장은 사천시민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사천 중심의 우주항공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사천 종점의 KTX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로 사천으로 오는 사천 삼천포 신항으로 오는 종점 노선을 추가 신설해 주실 것을 국토부와 경상남도 박안수 지사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황 위원장은 진삼선 노선의 경우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드는 반면 고성에서 삼천포항을 연결하면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 기존의 진삼선보다 타당성이 긍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감될 수 있다. 경남도는 내년에 확정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천 연결 노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사천시의 진삼선 계획뿐만 아니라 황 위원장이 제기한 고성 삼천포 신항 노선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남부 내륙철도의 한 줄기를 한 지선을 검토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그간 저희 도요나 이제 사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선을 부분을 진주역에서 붕괴서 빠지는 형태를 취했던 거고요. 이슈가 지금 생겼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볼 거고요. 황재은 위원장과 시민단체의 대체 노선 제안에 사천시와 경남도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다양한 시각에서 진지한 논의의 장을 거치는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서부 영남 지역 핵심 방어기지였던 진주 성내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인 중영.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는데요. 2019년부터 추진됐던 복원 사업이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준공식 현장에서 중영 복원의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진주성 공북문을 지나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자 언덕 중턱에 눈에 띄는 건물 한 채. 기발을 덮은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의 한옥이 눈에 띕니다. 조선시대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가 경상도 서부지역의 군사를 총괄 지휘했는데 이곳 중영은 절도사 다음이었던 병마우가 근무했던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중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중영 복원을 위한 학술 발굴 조사가 이뤄지면서 마침내 복원이 마무리된 겁니다. 중영은 대한제국경찰청과 일제헌병대 본부 등으로 쓰이다 철거됐는데 성내 주요 관청, 군사 건물 등도 훼손돼 없어지면서 병영성으로서 진주성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영이 촉성문과 공북문 등 문룰을 제외하고 진주성 내 건축물로서는 처음으로 복원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복원이 당초 진주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주성 옛모습 찾기에 희망적인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다. 일제를 거치면서 완전히 무분별하게 전부 해체되었다가 비로소 복원이 되는데 성 안의 건축물로는 이 한 채가 처음이라는 것이죠. 우선 진주시는 인문학 교육 강향과 집무공간 재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역사문화교육장으로 중형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복원을 시작으로 옛 진주성 모습 찾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시의 역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하나 둘씩 더 진행이 될 겁니다. 마침내 마무리된 진주성 중형 복원. 진주성의 역사적 위상과 가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20일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시정 공감 토크 행사를 열었습니다. 경상국립대 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150명이 참가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과 기후위기 대책, 범죄용 CCTV 확대 등에 대해 질의하는 한편 가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초소형 위성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대학 동아리의 문화 공연과 대학생 유행어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모았습니다. 사천시 용현면에서 오는 23일 제8회 거북선마을 노을축제가 열립니다. 거북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입니다. 축제 행사는 마을 안녕 기원제를 비롯해 주민 합창 공연, 다육식물 전시회 등이 열립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표시 점검도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 점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산지 단속반이 진주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품목과 원산지 표시판을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 내용을 기록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육류와 떡, 과일 등 제수용품 전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들어간 겁니다. 단속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 도내에선 해마다 총 200에서 300건이 넘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근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습니다. 축성 명절 제수용품이나 선물을 준비하실 때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판매자들이 원산지 표시 동참에 적극적일수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전합니다. 표시해놓으면 좋지요. 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국내산이지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이런 걸 여러 교육을 통하고 또 이제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믿고 이 전통시장에 오셔가지고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하셔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농관원은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 누리집에선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비교 사진과 구별 방법을 확인 가능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지난 18일 산청 한방가족호텔에서 한방항노화 산업관 참여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방항노화 관련 기업과 기관, 바이어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520만 달러의 수출 협약과 한방항노화 관련 정책 및 도내 항노화 기업 우수 사례 소개,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90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19일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이승화 산청군수를 포함한 도내 시장군수 14명은 산청엑스포 행사장을 둘러보고 안건심의와 시군 홍보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경남시군 협력체계 구축 건의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하동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하동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된 야생 멧돼지가 계속 남하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가축질병 상황실을 운영하고 광역방제기 한 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방역 차량을 동원해 축산농가와 관계시설 상시 소독에 나서는 한편 개별 농가의 방역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노란색 통학버스를 타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학기 전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나오는 중인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부가 곧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가정통신문입니다. 올해 2학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취소한다는 내용인데 전세버스를 현장 체험학습에 이용할 경우 현행 법령을 위반하게 되기에 취소를 결정했다는 공지가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일명 노란버스입니다. 노란버스에는 노란색 도색과 함께 하차 확인 장치, 전멸 표시 등 어린이용 좌석과 안전띠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합니다. 보통은 등하교 시간 통학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도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도 이에 따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선 혼란이 생겼습니다. 체험학습용으로 계약한 전세버스는 이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데다 급하게 노란버스를 추가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학교들이 체험학습 취소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 교육부와 경찰청에선 이번 학기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도의회 교육위에서도 노란버스와 관련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버스법 위법 소지가 있으면은 그 도보로 체험학습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뭐 초청 무슨 이벤트를 하든지 이렇게 발빠르게 방침을 주셔야지 알아서 해라고 책임 회피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지금 현재 경찰청과 교육부가 이 정상적인 현장학습 추진을 위해서 법령 개정뿐만 아니고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학교가 빠르게 현장학습 관리에서 정상화되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 체험학습 전세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결론에 따라 교육당국의 대응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버스업계 등에서 본회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주말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과학교육원은 접근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과 17일 순환버스 유레카를 첫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순환버스 유레카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운행되며 특히 진주 지역 전 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운행 일정표를 편성했습니다. 앞서 충무공 초등학교와 무지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행한 유레카는 이번 주말 갈전과 문산초등학교를 포함해 앞으로 총 24회 운행됩니다. 유치원생 이하 탑승객의 경우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하며 자세한 운행 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21일부터 하반기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어학과 국가기술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등 취업에 필요한 각종 시험 응시료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 두 차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의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하반기 사업의 경우 6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반기에 이미 횟수를 넘은 지원자는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지난 19일 옥종면 스마트팜 연동 시설하우스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도비 2억 2,500만 원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이번 스마트팜은 옥종면 병천리 1원에 조성됐으며 ICT 활용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최적화된 생육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동군은 시설원의 작물에 스마트팜 단지 지원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0헥타르, 150개소에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도 3분기 서경방송 시청자위원회가 20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서경방송 뉴스와 보도 제작 프로그램, 지역 문화행사에 대한 현황을 전달받고
지역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서부 경남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8회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 대회가 지난 18일 고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축산인들의 화합과 정보 교류, 친목을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농가와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희생된 가축들의 넋을 위로하는 축혼제와 방역 결의대회 등을 진행했으며 축산단체 화합과 축산업 발전에 힘쓴 지역 농가에게는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MG 세남의 새마을금고가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라면 12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9일 남해읍과 이동면, 삼동면, 남면행정복지센터에 약 3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추석을 맞아 열렸으며 세남의 새마을금고에서는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식사 제공이나 방충망 무료교체 활동 등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지역 목요일까지 3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늦더위는 물러나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자외선은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비는 목요일 종일 내리다 저녁쯤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 22도, 사천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부산과 제주는 저녁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세종 1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고 선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4물, 만조시각은 낮 12시 30분, 단조시각은 저녁 6시 30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목요일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주말에는 최저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아침 공기가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